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게임? 동영상 촬영?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화하고 카톡하고 웹서핑하고 유튜브를 보는 등 단순한 작업 위주에 치중되어 있을 겁니다. 과거와는 달리 스마트폰의 성능이 상향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 고성능의 게임을 주로 하는 헤비 유저이거나 아주 예쁜 스마트폰이 필요하거나 또는 카메라 성능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상은 값비싼 스마트폰을 구입할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물론 플래그십만의 만족감은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요. 가성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삼성이 이번에는 나름 괜찮은 가성비의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요. 갤럭시 A52S 출시 가격은 599,500원으로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플래그십보다는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2년 전에 출시된 갤럭시 S10 시리즈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스냅드래곤 778G를 탑재했는데 S10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현역이라 할 수 있는 성능이기 때문에 A52S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단계 낮은 라인업의 A32 5G, 그러니까 KT 전용으로 출시된 갤럭시 점프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을 돌리기에는 조금 더 원활한 편이고요. 128GB 저장 공간, 6GB 램을 탑재했는데 가용 램은 3GB가 채 못되지만 이번 A52S에는 램 플러스라는 가상 램 기술이 처음 적용되어 멀티태스킹을 하는 데는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사용한 데 있어서도 크게 버벅인다는 느낌도 없었고요. 보급형 제품은 디스플레이가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A52S는 6.5인치 슈퍼 아몰레드 그리고 플래그십에만 주로 사용되는 120Hz 화면 주사율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아몰레드니까 Always On 디스플레이 AOD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같은 화면 크기의 A32 5G가 HD 플러스 해상도 TFT LCD를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A52S는 화면 밝기도 더 밝고 시야각도 확연히 좋으며, 물론 S21 플러스보다는 못하지만요. 펀치홀 디자인을 적용해서 노치도 작고 407ppi의 풀 HD 플러스 해상도까지 지원하니 서브폰뿐만 아니라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릴라 글래스 5까지 사용했고요. 하지만 말이죠, 여전히 광활하고 두터운 베젤은 차마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A32보다는 얇은 편이지만 S21 플러스와 비교해서는 케이스를 착용하더라도 베젤이 워낙 눈에 띄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광학식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었고 A시리즈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IP67 등급의 방수 방진까지 지원하는 것은 분명 장점이죠. 두께는 8.4mm로 조금 두꺼운 편이고 옆 테두리도 이번 A52S는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외관만 보면 확실히 보급형 제품인 티는 났습니다. 원가 절감은 했지만 그래도 실제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디스플레이에는 원가 절감이 덜 들어간 느낌이라 크게 불만은 없기도 했습니다. 후면 디자인을 보시면 S21 시리즈와 유사하게 카메라를 배열했는데 카메라 섬은 오히려 A32 쪽이 더 예쁘게 잘 디자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A32가 반짝반짝 유광이었다면 O2S는 후면이 무광으로 처리되어서 상대적으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지만 뒷면을 한번 두드려 볼게요. 32는 단단하게 꽉 찬 글라스틱의 느낌인데 A52S는 완전 플라스틱, 텅 빈 플라스틱의 느낌이 납니다. 공허한 제 마음 같네요. 무게는 189g인데 한 손으로 잡아도 막 무겁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고요. 점점 사라져가는 3.5mm 이어폰 잭은 아직 견고하게 남아있고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지원하는데 스피커는 생각보다는 무난무난하게 괜찮다 라는 정도? 다만 베이스는 많이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computers more helpful by making them easier to use, more personal. In 2014,
We introduced material design to address the explosion of mobile phones. It set a new standard for Android apps, and for Google, it rationalized our products simply and beautifully. 배터리는 4,500mAh, 최대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배터리 효율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무리 보급형 폰이라도 사진이 어느 정도는 잘 찍혀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몇 장 찍어봤는데요. 뭐 결과물은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기본 6,400만 화소의 OIS, 손떨방을 탑재해서 기본적으로는 무난한 결과물인데 S20 플러스에 비해서는 초점을 잘 잡지 못하는 느낌, 아웃포커싱 효과를 내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야간 모드는 흔들림 없이 잘 찍히는 편이고 동영상은 최대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망원 렌즈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신 500만 화소의 접사 렌즈가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접사 품질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500만 화소이기에 화질도 떨어지는 편이고 초점이 그렇게 잘 잡히는 느낌도 아니었고요. 전면 카메라는 무려 3200만 화소의 렌즈를 사용해서 저같이 피부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런 화질이었습니다. 화각은 꽤 넓어서 좋은 편이었고요. 다만 카메라 화각을 변경할 때마다 들어가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조금 답답하달까요? 그래도 보급형 치고는 나름 사진은 잘 찍히는 편이라 일반적인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나름 가성비가 좋다는 A32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확실히 A32보다는 성능도 더 좋고 무엇보다 보급형이라 하기에는 디스플레이가 꽤 좋은 편이라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원가 절감이 들어간 부분도 상당수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아쉽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유만 있다면 플래그십을 사서 만족감을 느끼면 좋겠지만 저렴한 AOS로 그만큼의 효용감을 높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AOS를 리뷰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